최초의 한류를 이끈 조선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원을 아십니까? 중국 청나라 황제마저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허난설원의 시를 꼭 가져오라 명했을 정도로 그 유명세는 중국 전역에 회자되었다고 하며 일본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허난설원의 본명은 초희이며 중선 중기 섬세한 필치로 여인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식들과 불우했던 가족사까지 험난하고 짧은 인생을 거쳐 2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허난설원의 시집 난설원집은 남동생이었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설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허균은 누나의 시 213편을 모아 책으로 엮었는데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대학자 주집원에 의해 중국에서 발간되었다 전해집니다. 시문학에서는 그 누구도 뛰어나다 볼 수 없었던 천재 시인 허난설원이었습니다.